처음에는 이거 한 캔으로 취했어. 그런데 이제 한 캔으로 안 취해.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두 캔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술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술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일본 사회에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화제가 된 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되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많이 걸려가지고 뭐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죠. 아 이거 술 없으면 못 살아 우울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술이고 도대체 어떻게 일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 어떻게 사람이 알코올에 의존되어 가는지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여행 한국분들 많이 오시니까 아마 지금도 일본 뭐 슈퍼 편의점 가면은 무조건 볼 수가 있는 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보고 아니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 마셔봐? 그건 하지 마세요. 예, 그 기업이 우리한테 광고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추하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소주 하이볼. 소주에 탄산수랑 과일 주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섞어서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술이 원래부터 일본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인기 있는 술은 아니었어요. 예.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 나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런데 달달한 주스라든지 탄산 음료는 좋아해. 자, 그런 당신도 한번 술을 마셔보세요. 라는 식으로 환타 같은 거에 그 알코올 들어간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았던 술입니다. 아직까지 있잖아. 술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서 술에 좀 입맛이 아직까지 좀 안 맞는다. 그런 분들이 그런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술이라고.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소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그쪽에 가세요라고. 그렇죠. 어찌 보면 좀 이제 있잖아. 술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게 이 추하이란 장르였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하이가 여러 가지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08년도 기사입니다. 빙결 레몬 스트롱 발매 1개월 만에 연간 목표 70% 달성 이래가지고 2008년도에 한번 일본 사회에서 한번 그 히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알코올 도수 8%, 일반 추하이가 5%입니다 기본이. 근데 그거는 너무 독해. 그러니까 3% 호로요이. 그런데 야 그건 너무 약해. 그러니까 8% 이런 이제 이런 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냐면은 알코올 도수는 높은데 가격은 같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게 차라리 있잖아. 뭐 5%짜리 3%짜리 두 캔 사는 것보다 이거 한 캔 사는 게 낫네? 약간 그런 사람도 생겼던 거야. 기린이 이거 2008년도에서 히트를 했잖아. 다른 데 보는 거지.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팔린단 말이야. 근데 또 막 10도 넘어버리면 그 완전 소주잖아. 그럼 안 돼. 적절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이제 그 주류 회사 산토리가 마이너스 196도 스트롱 제로라는 걸 등장을 시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뭐 8%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알코올이 많으면은 도수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찐다고 느끼죠. 알코올은 칼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산토리가 일단 낸 술은 뭐냐면은 알코올 도수 8%지만은 마셔도 살 별로 안 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 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추하이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뭐라 합니까? 상당히 일본에서 호응을 얻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좀 술 마시는 사람도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뱃살이 이게 그치? 쌓이는 게 있는데 뭐야? 살 안 찐다고? 알코올이 8%나 넘게 들어가는데? 리얼? 이래가지고 있잖아. 이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8%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 대 더 힘을 넣어가지고 이제 9% 진정한 스트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품도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일본에서. 이게 일본에서 한때 이제 유행한 말이 있었어요. 스트롱 제로 문학.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 취업할 때도 고민이 많아.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어. 잊기 위해서 평소 때도 술을 마십니다. 맥주라든지. 근데 맥주는 5%잖아. 한 번에 취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는 거야. 어떤 술이 나를 좀 더 빨리 취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스트롱 시리즈인 겁니다. 9%. 그럼 이걸 하나 딱 마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한순간에 바로 이제 알코올이 채워지니까
알딸딸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도 여러분 뭡니까? SNS 사회잖아. 거기에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알코올이 몸으로 전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터 이래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그 현자 타임에 이제 문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당시에 현대에 태어난 어둠, 스트롱 제로 문학이라 이래가지고 일본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게 하면 밈이 된 적이 있었어요. 스트롱 제로 9%짜리 500ml 24캔 인터넷에서 산다 하더라도 3,800엔입니다. 한 개당 부가세 포함 161엔이에요. 우리나라 돈 얼마? 1,500원. 이게 편의점에서 사면 좀 비쌉니다. 한 2,000원 정도 돼요. 편의점에서 사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취하고 싶은 서민들에게 만든 거. 그렇죠. 흔히 말한 돈 있는 사람이 이런 걸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 야마자키. 가져가지고 이제 록 하면서 이제 위스키 향. 위스키. 그게 이제 좀 돈 있는 사람이지만은 근데 그렇게 취할 수 없잖아. 서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2,000원도 안 하는 이 9%짜리 추하이로 이제 하나 이제 마시면서 인생이라 진짜 이씨. 더러운 자본주의 생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썰 푸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뭡니까? 현대에 태어난 어둠, 스트롱 제로 문학이란 게 한번 이제 일본에서도 한번 화제가 됐던 거예요. 이런 인터넷상의 밈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냐면은 2024년 1월 30일 스트롱계, 아까 말한 스트롱 추하입니다. 매일 10캔 마신 나에게 일어난 이변. 또 이것도 여러분 약간 현자 타임이 왔죠. 나쁜 것은 술인가, 자신의 약점인가, 코로나인가 이러면서 뭔가 좀 이게 사람이 득도를 한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도 막 등장을 하죠. 9%짜리 캔 하루에 10개? 전 알코올 중독의 필자. 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뭡니까? 정신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스트롱계의 위험. 그래서 일본 정신과 의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술은 위험한 술이다. 라고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위험할 수밖에 없지. 당장에 아까 뭐야. 이거 하루에 10캔씩 마신다며. 10캔 마시면은 위험한 걸 떠나서 죽지. 근데 왜 이렇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알코올의 무서움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거 한 캔으로 취했어. 그런데 이제 9% 한 캔으로 안 취해. 뭐지? 뭐야 이거.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두 캔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또 두 캔 마시다가 이걸로도 안 취하네. 세 캔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늘어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뭡니까? 이거는 완전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술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추하이는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이 술 좀 편하게 달달구리하게 만든 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알코올이 높다 하더라도 마시기는 좀 쉬운 술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타 알코올에 비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캔 두 캔 까는 게 일도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 사람이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대한민국 절주온 알코올 스탑 캠페인 하는 그 사이트인데 여러분 소주 한 병이 360ml입니다. 알코올이 요즘 17% 정도 되잖아요. 와우. 그러면 이 안에 순수 알코올 양이 48.6g이 들어갑니다. 500ml 맥주 4.5도에 알코올이 17.9야. 약 18이죠. 스트롱은 아까 이게 9%라 했잖아. 500ml의 스트롱은 알코올이 약 36g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캔 까면은 그래도 소주 한 병보다는 적어요. 근데 두 캔 까는 순간 17도 소주보다 훨씬 알코올을 많이 마시는 거고 20도짜리 뭡니까 소주 그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쭉 마시는 거. 근데 아까 기사에 뭐라 했어? 매일 10캔 마신 나에게 일어난 이변이라 했잖아. 이 사람은 하루에 알코올을 얼마나 섭취한 겁니까? 소주 7병 이상. 그렇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소주 7병.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깡소주 7병 마시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 가야 돼. 술에 맛이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스트롱 추하이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효과를. 그래서 정신 차리면은 의존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주라든지 위스키 그런 것보다 탄산 들어가고 음료수 같은 거니까 라는 사람의 안심감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이거는 별거 아닌 술이야. 알코올 높아봤자 그래봤자 추하이가 뭔데 이런 느낌 있잖아. 소주 스트레이트가 더 뭐지? 사람이 확 가는 거지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을 오히려 더 현혹시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NHK 뉴스입니다. 스트롱 게 어떻게 될까? 술의 최신 사정. 이래가지고 갑자기 왜 이런 뉴스가 뜨냐면은 대기업 맥주 메이커 4개사
중 아사히랑 삿포로 맥주는 앞으로 스트롱을 발매하지 않을 거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왜 안 만들게 이런 말 했을까 이 친구들이. 그 이유는 2024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2월 달에 갑자기 건강을 배려한 음주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걸 공표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롱계 때문에 일본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술을 파는 거라 금지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건 국가적으로는 안 돼요. 왜? 주세는 걷어야지. 술이 얼마나 세수가 달달한데. 근데 그건 못하겠으니까 좀 뭔가 좀 우회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렇죠. 1일 성인의 알코올 섭취량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스트롱이라든지 너무 강력한 거는 사람들이 본인이 맥스를 넘은지도 모르고 마시게 되는 효과가 생기네. 그런 술은 좀 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좀 옳지 않다고 느끼지 않니 니들? 이런 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술 판매하는 회사들에게 권고를 낸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그 눈치를 딱 보면서 아사히랑 삿포로는 하이 정부 안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철수를 하는 거지. 그런데 맥주 4개사 중에 여기 이름 안 나온 애들 있죠.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산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린 걔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죠. 왜 걔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일본에서 처음 스트롱을 발매한 회사가 어디라 했습니까? 기린이라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히트를 한 이 스트롱 제로를 발매한 회사가 어디라 했습니까? 예, 산토리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 스트롱이 자기 회사에 엄청나게 큰 매출 영역을 차지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이제 공고상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출이 중요하지. 그 뭐까지 거 그게 뭐라고 공고상. 그런데 뭡니까? 아사히랑 삿포로는 좀 못 팔았단 말이야. 잘 됐네. 우리는 별로 인기 제품도 아니니까 저희는 바로 이제 안 팔겠습니다 이러면서 했잖아. 좀 외부적으로 이미지 광고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이 두 개에서는. 근데 뭐 기린이랑 산토리는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니까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지금 조금 있잖아. 이 9%를 스트롱계 알코올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약간 시선이 있잖아요. 약간 좀 곱지 않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좋아서 9%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아, 저 사람 진짜 알코올 중독인가 보네. 아, 저 사람은 가난한가 보네. 가난하니까 500ml 9%짜리 사지. 약간 그런 식으로 있잖아. 좀 비춰지는.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어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비하할 때 사람을 진짜 뭔가 쟤는 서민이고 좀 가난한 아이다 라고 할 때 뭔가 이 스트롱이라는 단어를 섞어가지고 좀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호황이면은 스트롱은 팔리지 않아요. 일본이 호황이면은 차라리 추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3%짜리 술을 쌓아두고 잘 마시지. 그지? 배부를 때까지 그냥. 근데 단지 취하기 위해서의 9%를 마시면서 현실을 잊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부터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낸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전체적으로 좀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겁니다. 혹시 혹여나 오늘 방송을 보고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이 스트롱을 예, 혹시나 마시더라도 상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맛대가리도 없네. 맛있는 술은 아니에요. 예, 어디까지나 취하기에 맛있는 술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스트롱을 마시는 사람들을 일본 이제 뉴스 TV에서 이제 막 있잖아. 편의점에 있다가 카메라 들이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직장인 셀러리맨들이 편의점에서 이제 퇴근 후에 오늘 밤에 뭐 하나 마실까 하면서 딱 스트롱을 뽑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따라가서 이제 스트롱을 사셨는데 얼마만큼 마시나요? 아, 저 그냥 이거 한 잔 마시고 할 뿐인데 스트롱을 마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거 뭐 싼 맛에 역시 싼 맛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시는군요.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이런 걸 모아가지고 보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것도 좀 그런 애라고 느끼는 게 있잖아. 저희가 학생 때라든지 그 시절에는 광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TV 키면 스트롱 해서 많이 CF 나왔었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그 스트롱 주하이라는 게 많이 남아있고 아 저번에 CF에서 바치에서 많이 마셨잖아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써야죠. 아 이거는 문제였네 해서 스트롱은 문제입니다 라고 모두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나쁜 이미지.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시부야 있잖아. 시부야에 그 젊은이들이 밤에 가끔 그거 난동을 부려요. 술 마시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갖고 있는 술이 뭔지 압니까? 스트롱 9% 술을 있잖아. 편의점에 사와가지고 그거 한 캔 따고 있잖아. 그 길거리에서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논다 이래가지고 그게 뉴스에도 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돈이 많아. 젊은 친구들이. 돈 좀 있어. 그러면 클럽 가서 논다라든지 아니면 뭐 노래방 가서 논다라든지 하면 되는데 돈이 없거든.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자리를 빌릴 필요 없는 데가 어디야? 일반적인 공공장소잖아. 근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근데 술을 마시기에는 돈이 들어. 싸게 그리고 오랫동안 조금 조금씩 마시고 싶어. 그러면 뭐야? 9% 추하이를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메시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 젊은데 돈 없고 좀 날라리한 애들이 마시는 술 이었다가 이제 사회인까지 진출되다 보니까 돈 없는 사회인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빠지는 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까 주인공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아 여러분 싼 맛에 즐기자고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술 파는 회사에서도 요즘 스트롱 광고 안 합니다. 왜? 마이너스인 거 알거든. 광고는 안 하는데 팔아요. 저렇게 파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있잖아. 뭔가 쉬쉬하면서 약간 좀 뭔가 좀 모순적인 예, 그런 게 좀 요즘 있습니다. 예. 싸게 취해서 현실을 잊고 싶다라는 그런 게 이 스트롱 추하이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면 일본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뭔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 때는 말이야. 저런 추하이는 술 취급도 안 해서 저런 화학성분 같은 거 진짜 순수 맥주 있잖아. 생맥 같은 거 그런 걸로도 기분 좋게 마시고 그래야지 뭐 추하이? 야 그거 그 다 조미료 가짜 그거 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르신들. 예, 그걸 보면서 좀 약간 나라가 좀 바뀌었구나. 약간 그런 것도 뉴스에 꽤 많이 나옵니다. 예.